한국어 배치의 부작용. 케이크 위에 호두 있거든요. 호두. 호두 영어로 뭐였더라?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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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영어로 뭐였더라? 아! 워너넛. 아 맞다 맞다 맞다. 워너넛 워너넛 워너넛. 호두 영어로 워너넛. 천천히 하라고 표현할 때. 영어 슬로우 다운. 미국에 이민 가서 알잖아. 거기서 네. 한국 사람 하나도 맞아, 없고. 맞아. 그거 완전 시골이자 시골이고 렌넥들 네. 많고. 시골... 거기서는 course you get bigger. You work it out. So you went to like the health a lot? Health? Health는 한국말이잖아. Working out. Weightlifting. 아, gym. Gym. 아, 진짜. 아, 데이브 한국에 너무 오래 있었어. 헬스 자주 가냐고. 그건 우리나라 말인데.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창피해. 그랬다가 gym 갔다가 그때 트레이너를 하고 퍼스널 트레이너를 하고 PT. PT 하고 PT. 그것도 한국에서 만든 약간 PT도 아, 데이브랑 더 많이 얘기를 많이 해야겠어. 예, 오디션 보러 went to LA. Is the American audition and 한국 audition different? Audition, right? 아, 오디션. 오디션은 한국말이잖아. 한국말은 아니고 오디션이라고 그런 거 처음 봤어, 미국 사람이요. I love you, man. 아, 족팔려. 혹시 타임스퀘어 가봤어? 타임스퀘어. 영등포? 미국 타임스. 아, 뉴욕. 저 핸드폰 영어로 뭐야? Cell phone. 반전이다 이거. 반전? 반전. What is it like in English? Like 영어로 반전 영어로. Like reversal. 진짜 그 단어 없어요 영어로. 반전 영어로 그 단어 비싼 거 없죠. Surprise. I was a surprise. 맞나? 근데 반전은 surprise 아니잖아요. Reversal 아니잖아. A twist of. A twist. It was a twist. A twist. I'm a twist. 중학생들한테 사자성어 가르치기. 상부상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험. 맞아. 보험? 장래보험. 가져 성우야. 아니에요? 저기 외국 사람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guys from? Seoul? Oh, okay. 한국 학생들과 수능 영어 시험 보기. 76점입니다. 100점입니다. 96점입니다. If this was a speaking test, how do you think you would have done? Pardon? 뉴욕이랑 서울 많이 달라? 많이, 난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 거기 외국인 많지. 액땜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게 뭐죠? 액땜? 액땜. 액땜 영어로. Alright, so like you had a bad situation. Okay. But something covered it up. Like a better one? Yeah, better one. Okay. Like a better situation. So like that. The small. 너무 가시죠. 너무 가시죠. 아, 영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그 영어로 뭐예요, 그거? 공무원이 뭐지? What's 공무원 아드님? 아, 그 뭐예요, 영어로? 공무원이 뭐예요? 진짜 뭐 모르세요? 공무원. 택스 걷는 사람 뭐라 그러지? 택스맨? 택스맨은 아니고. 아닌가? 어, 해야 돼. 아, 택스 컬렉터. 맞다. 택스 컬렉터. 맞다. 죄송합니다. 영어가 짧아가지고. 데이브, 저 물어볼 거 있어요. 영어 좀 유유. 이거 8번 정답 뭐예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1번, I wanted students to be happy. 2번, homework makes me review lessons. 3번, I feel a little tired because I stayed up late. 4번, does homework help you study better? 5번, it forces me to review each day's lessons. 1번 아니야? I wanted the students? 1번인 거 같은데. Thank you. 다음에 또 물어봐도 되죠? 하하하 오빠 저거 답 5번 맞대요. 잘 보면 each 뒤에 보면 day apostrophe s가 아니라 days apostrophe. 데이브 영어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저기 세 번째 문제 해석을 못하겠어요. What is meant by the term browning for a starchy ingredient? 아 브라우닝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1번 문제 답을 영작으로 알 수 있을까요? 3번 문제는 포기할게요. Describe what happens when grains of starch are heated with water. 잘 모르겠는데요. 아 쪽팔리네요. 동영상 잘 보고 있어요.